이게 2024 대수능을 위한 30일 남은 시점인데, 니네한테 이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영상일 거야. 캐스트로는 이거 하고 30일 동안 니네가 전력으로 달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능 보기 한 얼마 전에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이제 아듀 영상, 이제 잘 가라, 이제 그 영상 찍을 건데, 이게 올해 캐스트 중으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야? 알았지? 인사하는 영상이 아니고 이걸로 니네들한테 이거를 주려고 하는 영상이야. 이거하고 이거. 우선 내가 좀 설명 좀 할게. 뭐 니네가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약간 운동 중독이거든. 그 운동 중독이라서 하루라도 땀을 쫙쫙 빼지 않으면은 좀 성질이 이게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매일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기계가 아니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하기 싫은 날이 가끔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운동하기 싫은 날, 하지만 운동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날 단박에 운동을 해버리게 만드는 유튜브 음악이 이거야, 이거. 이 캐스트를 보고 니네들이 이 로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게 5편까지 나왔거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로키 1편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하고 이 지금 캐스트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라는 게 아니라 수능 끝나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봐. 그냥 선생님이 오늘은 니네들한테 여기서 나온 어떤 대사나 어떤 장면이 니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 우선 배경 먼저 설명할게. 이 영화는 1978년에 개봉이 됐어. 1978년이니까 니네가 전생에 있었을 당시지. 태어나지 않았었을 당시. 그러니까 니네가 전생에 할아버지 그때 나왔었던 영화인데, 이게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인데, 주인공이, 내가 적을게. 원래는 이제 박서야. 복싱 선수인데, 복싱 선수로 링에 올라가 봐야 개런티를 별로 받질 못해서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로키는 이 짓을 해, 이 짓을. 근데 이저 영화 속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착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기가 이제 겉으로는 건달이잖아. 건달인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범죄율이 되게 높은 도시인데, 그 범죄율이 높은 그 도시 뒷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착한 짓을 많이 해. 불량 청소년들이 있으면 막 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삼류 건달이니까 사채업자한테 지시 받아서 어떤 아저씨한테 돈 받아오고 뭐 이런 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사채업자가 이 삼류 건달 짓을 하는 로키한테 가서 꼭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돈 받아오라고 그래. 그럼 가가지고 마음이 약한 로키는 부러뜨리지를 못해. 그리고 받아오라는 돈도 조금만 받아와. 그러면 사채업자가 저 로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왜 손가락 안 부러뜨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써.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손가락 부러뜨리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갚잖아 하고 사채업자 말안 들어. 그리고 사채업자하고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저 로키는 불화를 일으켜. 그러니까 자기 생계가 더안 되는 거지. 사채업자하고 친해야지 있어서 될 텐데. 그런 로키인데, 이 로키는 꿈이 있어. 꿈이 뭐냐면 권투로 자기가 성공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얘는 드림은 이건데 현실은 이거란 말이야. 사람들은 얘 머릿속에 이런 거가 있는 거를, 이걸로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걸 보지 않고 이렇게만 쳐다봐. 학생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현실은. 그래서 이제 평생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걸한 나로서는
특히 저 로키 영화를 보거나 저거를 보면 저 등장인물의 배경이나 뭐 대사나 음악, 특히 음악이 감동적인데 저거를 이제 들으면 대단히 내가 뭐 가슴에 와닿는 게좀 있어. 근데 저 로키한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와. 그 여자 이름은 마지막에 이 여자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봐. 얘하고 이게 로키는 이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만 보잖아. 근데 로키가 사랑하는 이 여자는 남들처럼 이것만 보겠어, 이거를 볼줄 알겠어. 이거를 이제 볼줄 알겠지. 근데 이 여자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온다. 영화에서 왜 여주인공이라면은 엄청 예쁘게 나오거나 어떻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뭐 작고 그냥 여자야. 작고 여잔데 이 삼류 건달, 꿈은 권투인 얘가 시시껄렁한 소설이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면 이 아드리아는 그냥 피식 웃어줘. 피식 웃어주고 이제 둘이 연애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로키한테 이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로키한테 어마어마한 제안이 하나 나타나. 어마어마한 제안.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전 세계 챔피언인 아폴로 크리드라는 선수가 로키한테 권투를 하자고 자신의 대전 상대가 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원래 로키는 아폴로하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워낙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폴로가 얘를 선택한 상황인데 로키 입장에서는 아폴로랑 싸우면은 그냥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아폴로는 딱 권투가 12, 뭐 1라운드, 2라운드, 12라운드 중에서 한 3라운드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 상황이야. 그때 로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드리안 있잖아. 아드리안은 되게 뭐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한 여자거든. 처음에 아드리안이 로키가 아폴로랑 싸우면 죽을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로키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아드리안한테 물어봐. 나 아폴로 크리드한테 도전해도 되겠냐고. 근데 이 여자가 명언을 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간단한 소리를 해. 아드리안이 로키한테 그냥 딱 한마디 해.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키한테.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 아드리안한테 그래서 로키가 무슨 말 하겠냐고 이렇게 귀를 딱 들이대니까 로키가 이렇게 얘기해. 아, 로키한테 아드리안이 이기세요라는 말을 그냥 길게 표현하지 않고 그 로키가 사랑하는 그 작은 그 아픈 여자가 로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윈이래.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로키는 변신이 돼. 그때 정신적으로 이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훈련을 하면서 아폴로 크리드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아드리안 앞에서 지지 않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걸 내가 그때 노력하는 장면을 여기서 영상을 틀고 싶은데 그게 저작권 때문에 틀지를 못해. 그게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엄청나게 높은 계단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로키 주제가가 나오면서 로키가 막 운동하면서 달리면 로키를 응원하는 시장의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로키를 응원하면서 막 쫓아가. 로키가 뛰고 뒤에서 아이들이 막 쫓아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계단을 막 올라가서 그 계단 위에서 로키가 막, 와! 이렇게 하는 게 영상이 있어. 너희들 유튜브 보면 다알 텐데. 실제로 필라델피아 가면 로키 동상이 있어. 저 영화가 그 도시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어쨌든, 이 로키는 1라운드부터 12라운드인데, 아폴로가 아까 몇 회에 끝내겠다고 그랬지? 3회에 끝내겠다고 얘기했잖아. 3회를 버티는데 개같이 쳐맞아. 개같이 쳐맞고 12회가 마지막 라운드인데 11회가 되기 전에 막 9회,
막 10회 이럴 때 로키의 대사야. 하도 얼굴을 쳐맞아서 눈이 안 보여. 이게 부어서 이게 눈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안 보여. 로키가 뭐라고 하냐면 눈이 보이지 않아. 칼로 여기를 잘라줘 이래. 실제로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 코너에 있는 코치가 앉아있는 로키가 눈에 마지막 라운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칼로 찢어. 고여있던 피가 팍 퍼져나오면서 로키는 앞을 살짝 더 볼 수 있게 돼. 이 로키라는 영화는 스포츠 영화인데 그냥 선생님이 보기에는 저 영화는 그냥 러브 스토리 같아. 마지막에 결국에 KO패를 안 당하고 서로 아폴로하고 난타전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때 아폴로한테 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자들이 아폴로가 아닌 로키한테 가서 막 기자회견하려고 하는데 로키는 그냥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여자 이름만 불러. 에드리안! 에드리안! 어디 있냐고. 근데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대사에서 나와. 12회 가기 전까지 경기를 중단시키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 자기 코치한테. 그 권투할 때 포기할 때 흰 수건 던지면 포기하잖아. 하도 로키가 쳐맞으니까 코치가 포기할까봐 이 대사가 그래. 이렇게 이거 유의 슬랭이야. 야 알아서 I kill ya. 절대 경기 중단시키지 마. 그 이 영화의 저 대사를 보면서 딱 어떤 게 느껴지면 로키는 과연 저 소리를 왜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애드리안이거든. 로키의 속마음이 나와 있는 이 대사인데 이게 그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로키 시리즈는 저걸로 엄청 성공을 해서 로키 1, 2, 3, 4, 5에다가 지금 그 크리드 아까 있었었잖아. 그 크리드의 아들에 대한 얘기 크리드까지 해서 계속 연작이 된 미국 최고 성공한 영화야. 근데 어쨌든 1편에서의 최고 명세산 이거라고 그래. 만약 내가 끝까지 가서 벨이 울릴 때까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로키한테는 모습이 뭐였었지? 삼류 건달로의 모습으로만 사람들한테 비춰졌잖아. 하지만 사실은 건달은 아니었거든. 뒷골목에 있는 애들 막 이 새끼 뭐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돈도 다 못 받아오고 아저씨 됐어요 됐어요 도망치세요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 영화 속에서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난 내 생에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삼류 건달들하고 다른 내가 또 다른 쓰레기 같은 이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내 스스로 깨닫게 되겠지 이래. 그 이게 명대사가 이렇게 나와. 이게 로키의 최고의 명대사지. 자 여기로 올라와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캐스트가 10월 17일이잖아 오늘이. 수능이 11월 16일이고 오늘 포함해서 딱 한 달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이 시점은 딱 니네가 지쳤을 시점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냥 아무데나 가겠다. 아, 내년엔 더 못하겠다 하고 대충 이 시기를 이렇게 한 달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 나는 니네가 한 달 동안 저 로키가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저 정신 상태로 이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 저 로키 시리즈는 내가 로키라고 말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아저씨들은 다 알아 저 시리즈를. 또 저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영화가 그냥 스포츠 영화고 저 영화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냐 막 이렇게. 근데 영화는 매체거든.
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이렇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영어 강의하면서 메가스타드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영어 선생님, 영어 강사로 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 로키만큼 나한테 이 모티베이팅 하는 저만한 영화가 없어. 니네가 저걸 좀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졸리거든? 아저씨들 되면 운전할 때 졸아. 졸려서. 근데 졸릴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피곤해서 졸리나 보다. 내 몸이 피곤해서 졸리나 보다 이래. 근데 졸리다가 살짝 저 유튜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있었을 때 로키 저 음악이 딱 나오잖아? 안 졸려 그때부터. 다른 인간이 돼버려. 저 영화가 주는 나한테 그 정신적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근데 내가 착각한 아 내가 피곤해서 졸린 게 아니라 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졸렸었구나. 각성이 확대 저게. 아마 니네들이 내가 이제 요 얘기하고 요 캐스트 끝낼 건데 니네들도 나처럼 그 로키 영화처럼 딱 저 음악만 딱 들으면 아니면 로키 사진만 딱 보면 확 내가 다른 인간으로 순간적으로 확 변신해 버리는 뭔가가 그렇게 각성되는 그런 게좀 있지 않겠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얘기, 요 얘기, 아까 얘기한 요 얘기 하면서 내가 끝낼게. 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데, 그때도 조그맣고 뚱뚱했었는데, 우리 집이 이사 갈 일이 생겼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짐을 옮길 수가 있겠냐? 근데 나 이제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짐 옮겼는데, 이삿짐 아저씨들하고 우리 엄마하고 싸움이 붙었어. 서로 뭐 잘잘못이 있겠지? 근데 이삿짐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험한 소리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저걸 우리 엄마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냐? 그러지 않잖아. 뚜껑이 열리고 눈깔이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아저씨한테 막 그랬었지, 내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순간적으로 미친다고 하잖아. 눈깔이 돌아간다고 그러지. 니네한테 진짜 필요한 순간이 지금 이제 그거야. 그냥 제대로 된 정신 상태로 한 달을 버틸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걸로 인생이 바뀌어. 지난 2년, 3년간 단어를 못 외웠어도 각성이 확된 상태에서 눈깔이 돌아간 상태로 한달 동안 공부하면 결과는 분명히 바뀌어. 지금 루즈하게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뭔가 찾아야 돼. 찾아서 눈깔 돌아가야 돼, 지금.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될 타이밍이야. 뭐 몸이 안 좋네, 뭐 컨디션이 안 좋네, 난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라 초사이언적인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나한테는 나한테 모티베이팅하고 인스파이어링한 것들을 보여준 거고 나한테는 이게 그렇지. 여유가 좀 된다면 뭐 한두 시간 영화 보는 거 괜찮지 않겠냐? 얘기 때문에 뭐 밑에 댓글이 저 새끼 영화 보라고 그랬다 한달 남았는데 이런 게 달릴까 좀 걱정되는데 좀 추천한다. 끝.